서서치는 대칭 피아노란 의자를 빼고 일어서서 무릎을 구부리고 페달을 밟지 않고 피아노를 서서 치고요. 그리고 원곡을 친 다음 오른손과 왼손의 동작을 바꿔서 좌우대칭곡을 한 번 더 치는 피아노 연주법이에요. 우리 몸은 좌우대칭이고 피아노도 가운데 레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인데요. 그런데 피아노 소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소리가 높아지는 좌우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대칭곡은 원곡과 다른 음악이 되죠.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의자에 앉아 허리와 고개를 자주 숙여서 발생할 수 있는 디스크, 거북목 증상, 의자에 오래 앉았을 때 생기는 하체 악화, 무릎 관절염 통증, 주로 우측 다리로 페달을 밟아 생기는 골반 편형을 예방할 수 있어요. 피아노 치면서 운동하고 좌우 상하 바디 밸런스를 챙기는 서서 치는 대칭 피아노 즐겁게 감상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몸TV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곡은 르쿠쿠, 뻐꾸기이고요. 이 곡은 1700년대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 루이클로드 다깽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다소 슬프지만 경쾌한 이 곡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